뇌졸중 정말 무서운 병인데요. 그런데 아주 많이 발생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5분에 1명씩 발생하고 20분에 1명꼴로 사망한다고 하죠. 또 사망하지 않더라도 후유증이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병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뇌졸중이 오기 전에 우리도 모르게 지나칠 수 있는 신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운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뇌졸중은 크게 뇌경색과 뇌출혈로 나눌 수 있는데요. 뇌경색은 뇌혈관이 막혀서 뇌세포에 경색이 오는 것이고요. 뇌출혈은 뇌혈관이 터지면서 생기는 것이죠. 이 중에서 뇌경색이 훨씬 더 많은데요. 뇌졸중의 80%가 뇌경색입니다. 이 뇌졸중이 생길 때 초기 나타나는 신호가 있는데요. 이것을 알아보기 위한 세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바로 갑자기이고요. 두 번째가 잠깐, 세 번째가 자꾸만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갑자기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면 뇌졸중의 신호로 봐야 하는데요. 갑자기 한쪽 팔 또는 다리에 힘이 빠지고 마비가 옵니다. 또는 갑자기 발음이 어눌해져서 마치 사탕을 입에 물고 말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갑자기 어지러움이 심해지고요. 또는 갑자기 얼굴 한쪽이 마비가 와서 얼굴에 비대칭이 생깁니다. 그리고 갑자기 커튼을 친 것처럼 시야 한쪽이 보이지 않기도 합니다. 이런 증상이 갑자기 생긴다면 빠르게 검사를 받아보셔야 하는데요. 물론 뭐 어지럼증이나 시야장애와 같은 증상이 꼭 뇌졸중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 그래도 뇌졸중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빨리 검사를 받아봐야 합니다. 가능한 뇌졸중 치료가 가능한 큰 병원의 응급실로 가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잠깐인데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일괄성 뇌허혈 발작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는 따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린 것이 있는데요. 그 영상은 제가 최종 화면에 링크로 넣어드리겠습니다. 그 영상도 꼭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괄성 허혈성 발작이라는 것은 혈관이 잠시 막혔다가 풀리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증상이 갑자기 생겼는데 이것이 오래가지 않고 짧게는 몇 초, 몇 분에서 길게는 몇 시간 안에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설거지를 하다가 갑자기 손에 힘이 빠져서 그릇을 떨어뜨려서 깨뜨리기도 하고요. 잠깐 걷다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기도 합니다. 또는 말할 때 발음이 분명하게 안 되는 증상이 잠깐 생겼다 없어지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증상이 잠깐 생겼을 때 내가 좀 피곤해서 그런가? 어제 과음해서 그런가? 하면서 무시하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결국 다시 뇌졸중이 오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러한 증상들이 생겼다면 아무리 잠깐이라도 그냥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뇌혈관이 좁아진 곳이 있는지 또는 뇌졸중의 위험성이 있는지 반드시 검사를 하시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진짜 뇌졸중을 발생하는 것을 미리 예방할 수 있습니다. 꼭 알아두셔야 하고요. 이제 세 번째, 자꾸만인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일괄성 허혈 증상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한번 잠깐 생겼다 없어진 증상이 또 반복된다면 이건 진짜 뇌졸중이 생길 확률이 훨씬 높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도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괜찮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꼭 병원에서 검사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셔야 한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뇌경색이 아닌 뇌출혈의 증상도 말씀을 드릴 건데요.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두통입니다. 그런데 그냥 두통이 아니고요. 1분 이내에 갑자기 나타나는 아주 심한 급성 두통입니다. 그래서 이런 두통을 벼락두통이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두통이 50세 이후에 처음 경험하는 두통이라면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자세에 따라서 두통이 달라지기도 하는데요. 이런 두통이 있다면 뇌출혈 또는 뇌종양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고 치료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런데 병원에 가실 때 꼭 아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뇌혈관이 막혔을 때 병원에서 혈전 용해제를 써서 다시 혈관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골든타임이 있는데요. 뇌경색 발생 후에 보통 4시간 이내에 시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증상으로 뇌경색이 강력하게 의심된다면 지체 없이 움직이셔야 하는데요. 바로 이런 치료를 할 수 있는 큰 병원으로 가셔야 하고요. 바로 응급실로 들어가셔야 합니다. 그래야 빠른 시간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제가 뇌졸중에 대한 말씀 드렸는데요. 뇌졸중은 정말 무서운 병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예방하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혈관 관리 잘 하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